제보 23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차량 정비소에서 큰 불이 나 연기에 놀란 주민들의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구 차량 정비소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건물 전체가 불에 탔는데요.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임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서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어제 오후 8시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차량 정비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30분 동안 건물 한 개동을 완전히 태운 뒤에야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잡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큰 불길과 연기가 치솟으면서 저녁 시간 놀란 주민들의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소방당국은 야외 쓰레기통에서 시작된 불이 정비소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구 수성구 노변동의 차량 정비소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건물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면적 120제곱미터가량의 건물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실내에서 불꽃이 보인다는 CCTV 보안업체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강원도 인제군 소양강에 뛰어든 남성이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해당 남성이 가족과 다툼 후 뛰어나갔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위치정보 시스템 조회를 통해 위치를 파악해 38대교에서 이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남성은 신고 접수 30분 만에 무사히 구조됐고 경찰은 해당 남성을 가족에 인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건물로 돌진해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쯤 성북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건물로 돌진해 외벽을 들이받았는데요.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를 비롯해 보행자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강원도 동해시 앞바다에 빠져 실종된 80대 관광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어제 오전 7시쯤 동해시 묵호동 앞 수변공원 인근 테트라포드 사이에서 숨져 있는 80대 관광객 A씨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지난 14일 오후 3시 45분쯤 아버지와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 직후 CCTV를 통해 A씨가 동해시 묵호동 해랑전망대 앞바다에 빠진 걸 확인한 해경은 경찰, 소방과 함께 수색작업을 벌여왔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경찰이 대구 지역에서 8.15 광복절 전후로 출몰하는 폭주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14일 밤부터 어제 새벽까지 폭주족 단속을 실시해 모두 6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호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이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난폭운전을 한 10대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폭주족이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는 없었다며 체증 영상을 바탕으로 폭주 활동에 가담한 운전자를 특정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제보 23이었습니다.